이 복지의 사전적 정의는요, 행복한 삶인데요. 이 허경영의 사전 속 복지는 어떤 정의가 있을까요? 참 우리 행복을 100% 돌려드리죠. 그래서 저는 복지의 혁명이다. 국가 복지의 혁명이다. 실제 제 복지는 복지 예산이 아니고 배당금, 투자자가 받아내는 배당금이라. 그래서 저는 이런 지금까지의 복지 예산은 전부 없앱니다. 제가 주는 150만 원은 어른들의 채통도 살려요. 배당금이야. 국가의 재산이 국민 거니까 주주로서 받는 배당금이에요. 내 거는 복지가 아닙니다. 국가는 국민의 것이니까 국가로부터 청구할 권리, 청구권, 평등권, 참여권, 사회권, 자유권이 있는데 내 청구권이에요. 그렇지만은 복지에서는 청구권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야. 이 대선이 끝난 후에 영상 편지를 하나 쓰신다면은 국민들에게 뭐라고 쓰실지. 돈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겠다. 돈 걱정은 내가 다 해가지고 정확하게 내 임기 동안에 세계 1위 경제 대국을 만들어주겠다. 지금 우리가 3만 불이잖아요. 내가 10만 불로 올려 세울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자 만드는 거 간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경수입니다. 오늘은 제20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듣는다. 오늘은 허경영 후보를 모시고 정책과 이슈에 대한 여러 얘기를 탐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채연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모처럼 복지TV에 오셨으니까 우리 복지TV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에게 인사 한 말씀 주시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지TV가 있다고 해서 참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가에서 복지TV를 또 허용해가지고 많은 장애인들이 또 이 복지TV를 통해서 많이 인권이 신장되고 또 대한민국 복지도 이제 선진국 복지, 복지에 어떤 특별한 조건이 붙지 않는 개방된 복지, 그런 복지 시대로 갈 수 있는 길이 복지TV가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대선 후보의 운동은 30년 전부터 정책으로, 일관된 정책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거 운동 기간에 국민들을 뭐 이렇게 국민들에게 어필하기보다는 평소에 그동안 쭉 살아온 게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자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지금 복지정책을 뭐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바꿔야 할 점이 많은데 우선 뭐를 먼저 바꿔야 할 것인지. 그러니까 복지 예산이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국가 예산이 약 200조였습니다. 200조인데 복지 예산이 한 40%가 됐어요. 100조가 안 됐죠. 그런데 지금은 610조 정도 되는데 국가 예산이. 여기서 복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렇죠. 네. 또 한 40% 차지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금까지의 복지 예산은 전부 없앱니다.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국민 배당금 18세 이상 1인당 150만 원씩 평생 줍니다. 그래서 그게 복지 대변합니다. 지금 영세민들에게 주는 그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주는 돈 이런 거는 뭐 그 몇십만 원씩 적어놓고서는 일도 못하게 하고 자동차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애들 태워서 학교도 갈 수 없어요. 걸어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복지 그 돈도 모든 그 어려운 사람한테 공정하게 가지 않습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국민이 통장에 매달 150이 찍혀야지, 안 찍히면 이건 지금 복지 예산은 안 그렇습니다.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고 관심이 없어요. 어떤 특정한 세력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절대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공문이 나온 이상 우린 그 복지 예산이 정확하게 분배된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복지도 보편적인 복지가 국가 복지라기보다 국민 배당금은 복지 예산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돈이 7경인데 5천만 명이 한 사람당 14억씩을 내놓은 거예요. 주식회사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면 국민이 15억씩을 전부 다 내놨으니까 어린애 간단해도 15억의 지분이 있어요. 그러면 국민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국민이 내가 투자한 15억에 대해서 14억에 대해서 배당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영업을 해서 세금을 610조를 걷었으면 70%는 국민한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돼도 월급 안 받습니다. 판공비 400억 내 돈 쓸 거예요. 국가의 판공비 안 씁니다. 또 청와대에 앉아서 밥 먹고 잠자는 거 내가 내 돈으로 계산하는 거죠. 절대 대통령이 주는 거 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돈으로 다 할 텐데 국가 공무원 국회의원들도 100명만 뽑아가지고 월급 안 줍니다. 무보수예요. 명예직 보장은 없습니다. 물론 지방의원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국가가 낭비할 수 있는 예산이 70%예요. 그걸 국민한테 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매월 150만원이죠. 그러니까 뭐 인플레가 생기지도 않고 뭐 국가가 쓰면 인플레가 안 생깁니까? 똑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복지의 혁명이다. 국가 복지의 혁명이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이 되면 두 달 안에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억을 주죠. 현금으로 통장에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18세 이상 자녀가 한 두세 명 있는 집은 한 5억이 들어오죠.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들어옵니다. 한 600만 원 뭐 이렇게 들어오죠. 네 식구 있는 사람들은 어머니 아버지까지 아들 딸 둘이 있는 사람은 한 달에 600만 원씩 평생 들어옵니다. 월급 말고. 그래서 우리 국민이 돈 걱정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당장 만들어주겠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이고 무역 세계 7위입니다. 세계 7위 경제대국이 맨날 80분의 1 근로자가 돈 걱정이에요. 월급 받으면 적자가 나요. 심지어 자녀를 적게 낳다 보니까 국민 배당금이 나오면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가 요양병원에 있어도 돈이 남아요. 그렇죠? 150만 원씩 나오는 데다가 65세가 넘으면 70만 원을 줍니다. 노인수당. 건국수당을 줘요. 그러니까 노인 한 사람이 220이 나오니까 늙은 부부들이 440이 나와요. 매월. 생활이 못할까요? 오히려 사회를 도와줄 수가 있어. 오히려 요양병원에 있어도 돈이 남아요. 한 400만 원, 한 500만 원이 남아서 자식한테 줄 수가 있어요. 매월 남는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 요양병원비 가지고 부부가 싸움이 붙어가 이혼해요?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는 두 달, 석 달 요양병원비를 안 주고 당신 부모만 요양병원비 주냐? 싸움이, 돈이 모자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 근로자의 80%가 월급을 받긴 받는데 적자예요. 그나마 직업이 없는 사람도 있어. 이거 심각합니다. 우리는 잘 사는 국가예요. 세계 10위. 근데 왜 우리가 돈 걱정을 해야 됩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가 쓸데없이 쓰는 돈 전부 절약해서 매월 모든 국민에게 150만 원. 18세 이상. 대학 등록금 걱정 없어요. 매월 150이 나오니까. 한편 이 허경영의 복지 정책을 보면은요, 1020 누리꾼들은 허경영 정책만 같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많고요. 하지만 현실 가능성이 적다면서 희화하는 의견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근데 그런 그래서, 의견은 네. 적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 복지는 복지 예산이 아니고 배당금, 투자자가 받아내는 배당금이라 자식 앞에 부모가 떳떳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국가에 그만한 투자를 했으니까 우리가 받는 거다. 제가 주는 150만 원은 어른들의 채통도 살려요. 배당금이야. 국가의 재산이 국민 거니까 주주로서 받는 배당금이에요. 내 거는 복지가 아닙니다. 받을 권리, 국민의 5대 권리, 청구권입니다. 청구권. 국가는 국민의 것이니까 국가로부터 청구할 권리, 청구권, 평등권, 참여권, 사회권, 자유권이 있는데 내 청구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복지에서는 천국권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야. 자, 이번에는요 청년들을 위한 복지에 대한 공약을 좀 들어보고 네. 싶은데요. 한편 이 허경영의 복지 정책을 보면은요 1020 누리꾼들은 허경영 정책만 같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많고요. 특히 최근 서울 용산 미군 기지를 청년 주택의 터로 만들고 싶다고 하는 공약은 무엇인지 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용산 미군 기지 100만 평은 한강하고 다 있고 남산하고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100만 호를 지어서 결혼하는 사람은 무료로 살게 전부 들어가죠. 그럼 그 주택은 뭘로 짓느냐? 거기 상가가 있습니다. 청년들을 100만 가구를 지으면 거기 상주 인구가 300만 명인데 거기에 상가가 쭉 있어요. 그 상가만 분양한 것만 가지고 청년 주택을 다 지을 수가 있습니다. 땅은 국가 거니까. 예. 그래서 그걸 무료로 주는데 누구든지 거기서 결혼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결혼 안 한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혼하면 나와야 돼요. 1층은 100만 평이 전부 공원입니다. 차는 전부 지하로 들어가니까 본인이 몰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입구에서 발레가 돼줘요. 모든 주차는 자동입니다. 차만 다 갖다 놓으면 갖다 놓고 자기가 시장에서 본 물건은 별도로 캐리어가 있어요.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부 전자동 시스템인데 자동차 도난 사고나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안 일어납니다. 국민이 주차장을 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돼 있고 1층은 전부 잔디밭이에요. 100만 평이. 그리고 기둥들이 한 10m 기둥이고 그 위에 아파트가 들었어요. 그 밑에는 전부 공원입니다. 그리고 그 옥상은 전부 50층인데 그 50층 옥상이 전부 공원이에요. 전부 잔디밭이에요. 그리고 옥상끼리 연결이 돼서 그 위에서 서울역으로 갈 수도 있고 남산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옥상을 통해서 한강으로 갈 수도 있고 RMB가 다 소통이 돼요. 그 위에서도 자전거 주차장에서 자전거 타고 서울 시내 어디론 갈 수 있고 또 밑에서도 자전거 타고 한강으로도 갈 수 있고 아주 그런 특수한 공간을 첨단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주택을 만들어드리겠다. 이 복지의 사전적 정의는요 행복한 삶인데요. 이 허경영의 사전 속 복지는 어떤 정의가 있을까요? 재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정의를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인간의 보편적인 행복에 참 우리 행복을 100% 돌려드리죠. 그리고 인간이 우리가 효도가 있는데 부모에 대한 효도를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나이 드신 분이 그냥 혼자 사시면서 그냥 화장실에서 돌아가시고 길에서 쓰러지고 가족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1인 가족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3대 효도가 있는데 물효, 3대 효도의 3대 요소가 물효, 심효, 대효. 제일 처음은 의식주 해결해 주는 게 그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 낳아주는 거 장가 빨리 가서 시집 장가 가서 애 낳아주는 게 효도야. 그게 마음의 효도, 심효. 부모의 물질을 주는 거는 물효, 제일 낮은 효도. 그보다 조금 높은 게 심효, 마음의 효도. 부모님 마음 편케 해주는 거. 직장도 빨리 구하고. 근데 지금 직장 구해집니까? 세 번째 가장 큰 효는 대효. 출세해가지고 부모님의 이름을 높여주는 암흑의 아들이다 저게. 그래서 우리는 물효, 심효, 대효. 이게 효도의 3대 요소입니다. 그럼 3대 효도가 있어요. 생전지효, 부모님이 살았을 때 효도하는 거. 두 번째 사후지효,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 부모님 욕 안 먹이는 거. 사후에 부모님의 산소라든지 여러 가지 부모님의 유품을 잘 관리하고 유산 상속 쌓아 말하고 부모님한테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효도는 사모지요. 항상 돌아가신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방탕하게 살면 되냐. 우리 어머니는 모시적사 많아가지고 평생 사셨는데 내가 이거 100만 원짜리 옷을 맨날 사 입으면 되겠냐.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우리 어머니는 맨날 뼈다귀만 좋아하신다고 그러고 고기 생선 대가리만 좋아한다는 살코기는 내한테 주면서 엄마는 그런 거 못 먹는다 나는 살코기가 물렁물렁해서 싫다 뼈다귀가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전부 자식 앞에서 어머니들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게 키우고 항상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자랐는데 우리가 부모한테
사오지요. 그 부모님이 그렇게 뭐 맛이 없다고 그러고 때거리가 떨어져 가면 가부가 자기 아들 딸 하나 데리고 사는데 때거리가 떨어져 가고 쌀이 떨어져 가면 뭐를 하는지 압니까? 엄마는 요새 밥맛이 없다. 몸이 어디가 아픈지 밥맛이 없어 밥을 못 먹겠다. 그리고 누룽지나 물만 먹어. 그리고 아들한테 딸한테 밥만 챙겨줘. 쌀떡에 쌀이 떨어져 가는 거야. 근데 일 오라는 사람은 없어. 그러면 그걸 어머니는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뭐 수시로 배가 아프다고 밥을 안 먹어도 된다고 밥맛이 없다고 전부 거짓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런 어머니 아버님한테 우리가 성장했어. 그러니까 항상 그분들을 생각해서 우리는 노인들 대우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불효자가 많아요. 그 불효자 하고 싶어 하나. 국가 정책이 가게 문 닫아라 이러니까 수입이 없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 생활비를 못 줘. 요양병비를 못 줘. 그러니까 그들이 들고 일어나지.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은 월급 나오니까 팔자가 편섭니까? 이게 나라 꼴입니까? 허우보님께서 그동안에 쭉 이번이 지금 몇 번째? 세 번째 대통령. 세 번째죠. 제가 대통령 될 때까지 나옵니다. 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돈 걱정 안 하고 살 거 아닙니까? 효도 좀 하고 살게 해주세요. 세 번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예. 코로나 때문에 아주 힘든 생활을 예,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예. 끝난 것도 아니고 예. 이 코로나 정책이 물론 열심히 방역 정책은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뭔가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거 국민의 여론이 요새 팽배해지고 코로나 있어요. 정책은 많은 의료진들이 열심히 하고 네.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이런 중소 상공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의 그 업소에 시간 제한은 없어야 됩니다. 전부 다 우리가 지하철도 빽빽하게 타고 다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식당이나 어떤 업소에 시간 제한을 둡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 우리 국민의 정말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3대 원칙이죠. 자본주의 계약자유의 원칙. 아, 내가 세금 내니까 내 스스로 그 고객들과 계약해서 언제 오세요 손님 10명 언제 오세요 이렇게 받을 수 있어야 돼. 계약자유의 원칙을 누르는 거예요. 과실 책임의 원칙. 거기서 만약에 환자가 나오면 그 업소가 문 닫아요. 자기가 책임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왜 업소를 몇 시까지 해라 하지 마라 이거 왜 합니까? 이거 정부가 당장 시정해야 됩니다. 자본주의가 왜 존재하냐? 계약 자유가 있어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과실 책임. 내가 내 업소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오면 내가 문 닫는다. 그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코로나 환자도 안 나온 데서 왜 문을 닫아라고 그럽니까? 왜 시간을 제한합니까? 이 과실 책임의 원칙은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국가가 이래저래 합니까? 그러니까 계약자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소유권 절대 원칙. 아니 자기 가게는 자기가 권리금 주고 3억씩 주고 몇 억씩 주고 월세 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 절대 원칙이야. 그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문을 닫아라 말아라. 이건 소유권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의 3대 원칙을 송두리째 어기고 민주주의의 3대 원칙, 행복추구 원칙, 인간 존엄의 원칙. 아, 그거 어떻게 생활하라는 겁니까? 그 인간의 존엄을 그렇게 해칠 수 있습니까? 왜 업소를 문 닫아라 말아라. 일찍 닫아라.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존엄의 원칙. 절대 공평의 원칙. 어떤 데는 영업하게 하고 이 집은 또 영업을 못하게 하고 이래요. 기차 전철은 무슨 전철이 국가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전철은 아무나 타라 이래놓고서는 개인들이 하는 영업은 문 닫아라. 이게 뭡니까? 절대 공평의 원칙. 이거 어긴 거예요. 국민의 3대 권리가 있어요. 생존권, 소유권, 평등권. 여기에 평등권도 위배한 거예요. 아, 생존해야 되잖아. 밥을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영업을 해야 돼. 그 생존권을 위배해놓고서는 보상도 안 해줘. 지금 선진국도 OECD 선진국은 코로나로 인한 보상이 평균이 8천만 원이에요. 1년에. 근데 우리는 평균이 200만 원도 안 돼. 이 뭐 하는 겁니까? 예산은 국가가 다 닦아 쓰고 소상공인은 그냥 문 닫아 임마. 너는 굶어 죽어도 돼.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는 반드시 우리한테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가게 돼 있어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우리 코로나가 여기 우리나라에 온, 전 세계에 온 것은 반드시 인간들에게 뭔가 보상을 받고 가게 돼 있어요. 누구가 환경을 깨끗이 하고 손발을 자주 씻고 누구가 남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유지하고 노인들에 대한 대우를 잘하고 노인들의 건강을 잘 보살피고 이럴 때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면서 저 아프리카 같은데 그 어려우게 사는 사람들 비위생적인 걸 다 화장실을 만들어주고 수세식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전 세계인들에게 아픔을 나눌 때 코로나는 가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에게 계속 제한을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소상공인들이 가정이 파괴돼요. 수많은 사람의 가정이 파괴되고 자포자기가 됩니다. 이거 절대 코로나 대책은 지금이라도 관계 공무원들은 정부는 빨리 소상공인들의 영업시간 제한 철폐해야 됩니다. 제가 마신 소상공인 대표자 같더니. 네. 허 후보께서는요. 예, 예.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 자신감이 있는데 예, 예. 그 자신감 속에는 재정적으로 풍부한 어떤 후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저는 남의 후원으로 정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자신의 제가 벌어가지고 제가 세금 내고 대통령 세 번 나가죠. 네. 그래서 어떤 나는 어떻게든 국민이 좀 돈 걱정 안 하고 좀 살게 해주고 싶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좀 마음 놓고 결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건 잘난 사람들 서울대 나오고 뭐 연대 고대 나온 사람들 판이야. 그 외 애들은 취업이 안 돼. 뭐 그냥 맨날 직장 가면 뭐 한 몇 달 만에 쫓겨나고 뭐 이런 그 불안한 실력이 좀 부족한 이런 청년들. 이런 청년들이 가정을 가지고 난 행복하게 사는 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 밥을 못 먹어서 이런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내가 뭐 대통령 나가면 월급도 안 받을 텐데. 다만 공부 못 하는 사람들. 시험만 치면은 떨어지는 사람들. 좀 대다수 소시민들이 직장 만들어주고 싶고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정책 중에 재미나는 정책이 있습니다. 생일날 대통령이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만한 박스 안에 생일 케이크 어른들은 생일 떡입니다. 오래 먹도록 예. 생일 떡을 보내고 그 안에 어른들이 겨울에 입은 잠바 겨울 생일이면 겨울 잠바 여기 대통령 마크가 찍혀 있어요. 겨울 잠바 또 어린애들이 뭐 여름 선물이면 또 뭐 다른 거, 또 뭐 야구 장갑, 글러브, 뭐 하여튼 다양한 선물을 나이별로 준비해가지고 박스 안에 다섯 가지가 들어갑니다. 금일봉 10만 원, 생일 축하금이에요. 한 살짜리한테도 보내고 100살짜리한테도 보냅니다. 그게 생일날 딱딱 도착해. 알겠죠? 그게 거기에 돈 10만 원, 대통령의 생일 축하 카드, 대통령의 편지가 들어있어요. 알겠죠? 그 안에 케이크가 들어있고 그 안에 선물이 들어있어요. 이 다섯 가지의 박스가 생일날마다 옵니다. 각 지역별로 그것이 담당이 돼가지고 나갑니다. 각 도별로. 그러니까 지역 경제가 살아요. 여러 제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생일 선물을 주게 되면은 그 생일날 그걸 나는 어려서 전쟁 고하니까 생일을 한번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아, 그래요? 6.25 때 나왔습니다. 50년 1월 1일.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전쟁이 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갔죠. 그래서 아, 남의 집에 시골에서 머슴을 살았어. 진주에서. 아. 초등학교 때 머슴 사는데 공부만 하면 책을 뺏어가지고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 주인 아저씨한테 들키면 책 받아가지고. 그럼 내가 책만 구해놓으면 찢어버려요. 그 책을 여기다 숨겨가지고 밭에서 일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딱 들키면 이거 다 뺏기는 거예요. 얻어 터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도둑질 하듯이 공부를 하면서 초등학교 때 사서삼경 등 한 50여 권의 한문책을 떼요.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영어책을 다 뗍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3학년 영어까지 떼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로 15살 때 도망을 와요. 머슴을 살다가. 도망을 와서 이제 서울서 공장을 한 서른 군데 다녀요. 서른 군데. 공장을 다니면서 야간 중학교, 야간 고등학교, 야간 대학을 다닙니다. 그러면서 밥이 보통 일주일에 한 끼 정도 먹었어요. 그러나 맨날 학교 가다가 자빠지고 쓰러지고 빈혈로. 그렇게 하고 등록금 낼 때는 공장에 다녀도 월급 안 줘요. 기술 가르쳐 준다고 공장에서 월급 안 줍니다.
그래서 점심 한 끼 주는데 그것도 바빠가 못 먹을 때가 많은데 꼭 청량리 위생병을 가서 피를 뽑아야 돼. 그래 피를 3일 내리다리 뽑아가지고 등록금을 만들어서 갖다 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피 뽑고 공부하고 공장에서 일하면서 기술 배우면서 공부를 했는데 공장장한테 걸리면 얻어 터져요. 여기 책 숨기고 있다고. 어, 그냥 일을 잘못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도둑질 해가면서 했어. 근데 저녁에 제일 피곤한 7시에 학교를 가야 돼. 학교 가면 11시까지 교실에 앉아서 졸음과 싸우면서 배고픈 거와 졸음과 싸우면서 중고등학교를 다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생을 하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려운 학생들을 굉장히 어려운 젊은이들을 직장 없고 결혼 못하고 이런 젊은이들 보고 남의 일이 아니야. 이게 내 일이야.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네. 내가 뭐 지금 밥을 못 먹습니까? 아,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돼서 무한 봉사하겠다. 이런 사람은 50년 전부터 내가 전쟁으로 부모를 잃었으니까 한 번도 생일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국민들 생일을 해주고 싶은 거야. 우리 어려운 사람들의 국민들의 생일상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래서 제가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으로 뭐 성공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부러운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어려운 젊은이들 결혼 못하는 젊은이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없어지는 거 이거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은 원산시를 북한에 빌려가지고 한 50년 100년을 빌려요. 원산시를 홍콩처럼 만들어요. 금강산 외금강 내금강 소금강 전체 전 세계 크루즈가 원산시로 몰려와서 원산을 홍콩처럼 하고 그 세금을 북한한테 주는 거예요. 그 북한 경제가 일어나겠죠. 무슨 이해가죠? 예, 그건 이제 남북 문제로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겠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정책이 네. 좀 특이합니다. 그 오늘 나오신 김에 네. 그 여야를 막론해서 그 대통령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 네. 한 말씀 주시죠. 대통령 후보들은 다 애국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 후보 돼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 또 윤석열 후보 다 훌륭하고 다 공직자로서 모범생들이에요. 그들을 더 이상 검증하는 거는 그거 좀 이상한 겁니다. 지나치게 쓸데없이 검증하는 거예요. 그 뭐 부인에 대해서 검증하는 거 뭐 무슨 현미경을 들고 다니면서 검증하는데 그거는 평범한 아내로서 나는 훌륭한 아내라고 나는 봐요. 그들이 결혼을 잘했다는 게 내가 첫 번째. 내가 그들 아내나 뭐 그들 부인들 보면 우리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가 부인 하나 잘 만나는 데는 아주 소질이 있다고 난 봐요. 다 좋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그거 다 현미경 들이대고 뭐가 위조됐다 뭐가 어떻다 그걸 샀는데 그거는 솔직히 옛날 우리 문화가 전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가지고 너무 파재끼니까 윤석열 후보 부인도 뭐 사람이 좋아 보이고 이재명 후보 부인도 보통 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이재명 후보고 윤석열 후보 마음에 들어요. 다 좋고 그런데 대통령 자격도 있어요. 또 카리스마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라가 이렇게 위기 때는 그분들의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 정책이 그들의 정책이 국민이 살 수 없는 정책이야. 월 8만 원 줘가지고 못 살아요. 그게 마음에 안 들지. 그분들의 인간적으로 내 100% 그런 사람이 내 친구라면 100% 환영하죠. 예, 나는 그분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너무 깨끗한 삶을 원하는 것 같아. 나는 코로나 위기 때 작년 금년 2년간 세금을 종합소득세하고 기타 세금을 74억 8,200만 원을 냈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네. 그래 끝으로 이 대선이 끝난 후에 네, 네. 영상 편지를 하나 쓰신다면은 국민들에게 네. 뭐라고 쓰실지 한 말씀해. 국민 여러분들에게 돈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 아니 이 대선이 끝난 후니까. 끝난 후에. 그게 대통령이 돼 있겠죠. 그렇죠. 이제 그렇다. 가상하고. 예. 네, 돈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 돈 걱정은 내가 다 해가지고 정확하게 내 임기 동안에 세계 1위 경제 대국을 만들어 주겠다.
지금 우리가 3만 불이잖아요. 네. 내가 10만 불로 올려 세울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자 만드는 거 간단합니다. 아까 원산 씨 이야기했죠. 예. 원산 씨도 빌리고 블라디보스톡까지 벨트. 그러니까 부산에서 비비,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해안선. 저 연해주 하버버스커. 어? 거기 자루미노. 그 연해주 일대 우리나라보다 한 10배 큰 땅을 빌려요. 러시아가 빌려가라고 하는 거야, 내보고. 그러면 그거 빌려가지고 대한민국 땅보다 10배 넓은 데다가 우리나라 공무원만큼을 또 뽑아. 뽑아서 거기다 보내가. 그 도시를 만들어. 그게 제2의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어마어마하게 성공합니다. 바닷가에. 그러니까 서울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를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뻗어나가는 거야. 그러면 아시아가 통일되고 세계가 나중에 통일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일자리가 필요한 거야. 이 좁은 남한의 이 9만 제곱킬로미터 안에서 아웅다웅 할 게 아니라 저 연해주로 가서 그 일자리 땅 넓고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젊은이들을 고용해서 대대적으로 실업자가 어디 있습니까? 실업자가. 사람이 없어서 탈이에요. 이런 뜻을 가지고 나가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맨날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국회에서 싸한판이나 하고 국민들은 다 굶겨놨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지금까지 제20대 대통령 후보에게 듣는다. 국가혁명당 후보이신 허경영 후보를 모시고 그분이 갖는 정책과 이슈 여러 가지를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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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 그냥 받아요. 써먹어, 써먹어.